뭐 날씬하고 날렵합니다. 네,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는데 가장 퀄리티 좋고 합금량 많은 친구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을 이렇게 좀 모을 수 있게 네, 이런 부분들 설계는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들은 순간에 합금 덩어리.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네, 태양의 용자 파이버드, 네, 지구용사 선가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에볼루션 토이 제품이에요. 박스 자체 굉장히 좀 컴팩트해 보이지만 굉장히 합금이 많은 무거운 녀석입니다. 2대 용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가드의 앞가슴을 앞에다가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이것도 좀 예뻐요. 네, 뭐 나름 이 불꽃 마크가 이렇게 좀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 자기의 얼굴과 몸체는 약간 실루엣만 보이는 이런 느낌 괜찮습니다. 그리고 파이버드, 원래 이름이 파이버드죠. 그리고 파이버드 그랑버드. 네, 우리나라에서는 선가드, 슈퍼 선가드. 뭔가 선가드가 뭔가 나는 더 멋있는 것 같아. 그레이트 선가드가 되면 요 마크가 촥 와! 이렇게 불새 모양으로 와! 해가지고 앞에 촥 나오는데 뒤쪽에 보시면은 비행기 모드와 로봇 모드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합체된 모드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 세대와 약간 몇 년 그 아웃 세대들은 선가드 다가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아, 스티로폼에 본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개 다 여기 있네요. 와, 들은 순간에 합금 덩어리. 이렇게 앞가슴 파츠가 하나 또 따로 들어가 있고 프레임 레스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비행장치긴 한데 여기 뭐 사람 타는 건 못 봤고 여기에 이제 날아오면서 좀 이걸로 공격해주고 바로 합체를 하죠. 폰 파츠가 9개가 들어가 있고 날개 파츠가 두 쌍이 들어가 있네요. 헤드 파츠 두 개, 뿔 파츠가 두 개예요. 근데 색깔만 달라요. 단무지 색깔이냐 금색이냐. 이제 날개들을 조금 추가로 붙여봅니다. 비행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뭐 날씬하고 날렵합니다. 네,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는데 여기에 뭐 단순히 그냥 비행기가 아니고 레이저 캐논 같은 것들도 움직여집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로봇으로 변신했을 때 이제 팔에 붙는 무기인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양쪽에도 올려주면 캐논포 같은 게 전개가 돼요. 쭉 들어 올렸을 때의 플레어들도 보입니다. 재밌는 기믹이죠. 숨겨진 것들 열었다 닫았다 재밌게 전시하거나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에 콕핏 보시면 하얀 부분까지 열립니다. 이렇게 같이 열어주면은 그 앞에 여기가 이제 아마 용기가 앉는 것 같고 뒤에 함불쇠인 것 같은데 이렇게 꽂아주기만 하면은 헬멧을 쓰고 있는 함불쇠가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닫아주면 좋죠. 랜딩 기어 꺼내는 느낌은 아래쪽을 펼쳐주면은 뒤에 랜딩 기어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앞에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주저앉아. 아, 수직으로 딱 랜딩 기어를 꺾어주면서 하면은 세워놓을 수가 있고요. 설명서상에는 얘를 이렇게 앞에도 같이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만화 영화에는 이렇게는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가지고 노는 용도인 것 같기는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얹어서 하는 건데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만약에 네, 만화에 나왔다면 뭐 죄송합니다만은. 자, 그러면 변신을 한번 시켜볼까요? 일단은 다시 바퀴들을 넣어주고요. 앞에 부분에 나와 있던 요 빨간색 날개를 안으로 넣어주고요. 요렇게 젖혀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가슴과 팔이 있는 부분을 꺾어서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의 각도를 맞춰줍니다. 벌써 뭐 얘 발은 완성이 되다시피 하고요. 네, 얘를 이렇게 벌려주고 까만색 돌기를 이렇게 꺼내서 여기 홈에다가 넣는 것 같아요. 내려주고 올려주고 그러면은 뒷부분 보시면은 꽂아서 좀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이 주먹이 수납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되는지 볼까? 수납이 되기는 합니다. 웬만하면 끼지 마세요. 껴서 안으로 수납을 해버리면 얘 빼기 힘듭니다. 다시 벌려서 이 상태에서 얘를 다시 내려주고 여기에 있는 얼굴을 짜잔 하고 들어 올려줍니다. 이렇게 닫아주고 다시 이렇게 작은 함불쇠가 변신한 이 금색 마이크로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일단은 해보고요. 얘를 이렇게 꽂아주면 함불쇠가 타고 있는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뺄 때 얘가 빼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근데 구멍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툴이 하나 있어요. 얘를 여기다가 꽂아주는 거예요. 여기 꽂으면은 툭 하고 뺄 수가 있어요.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프레임 브레스터를 여기 기수 부분에 꽂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거는 빼주면 불꽃검의 그 불꽃은 없습니다. 이렇게 벌려주고 얘를 그냥 다시 꽂아야 돼요. 그래서 팔 손잡이만 수납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이 좀 못생기긴 한 것 같은데요. 등판이 좀 넓고 얼굴이 조금 많이 작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프로포션용 헤드 파츠를 조금 껴야 되나 봐요. 머리가 작았을 때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얼굴이지만 하나 더 씌워주면 잘생긴 얼굴이 보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도 디테일한 이런 느낌들 좋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네모난 이 느낌이 경첩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앞가슴 파츠가 다시 있네요. 함불새가 타는 곳에다가 얘를 꽂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면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너무 네모네요. 근데 엣지를 줍니다. 입체감도 살아나고 약간 올라가 있는 이런 느낌 때문에도 훨씬 좋아지죠. 투구랑 앞가슴까지 이렇게 디테일업 파츠가 들어가야만 예쁩니다. 뭔가 그래도 조금 아쉽다면 여기가 뭔가 조금 더 짤록하면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비교해놓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SMP는 선가드 완전 합체 모드의 헤드로 지금 프로포션 헤드 바꿔놨으니까 그것만 좀 이해해주시고 크기 자체가 DX와 SMP의 딱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온 애들 중에는 가장 퀄리티 좋고 합금량 많은 멋있는 친구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X는 이제 우리의 그냥 추억의 로봇일 뿐이고 이제는 뭐 선택지 자체가 진짜 만화에서 보던 그런 선가드 느낌을 다른 제조사에서 충분히 구현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레임 브레스터를 한번 씌워봐야겠죠. 원래는 이렇게 씌워놓고 뿔이 모여야 되기는 합니다만 뒤에 이렇게 헬멧을 씌운 채로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프로포션 파츠를 빼주고 아예 이렇게 직각으로 세워서 얘를 통과를 시켜줘야 되네요. 뒤를 이런 식으로 합체했을 때의 그 투구를 끼워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얼굴이 좀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포션용 마스크 파츠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또 씌워줘야 되네. 이게 좀 손이 많이 가네요, 얘가. 요걸 하나 더 씌우고 거기에 또 얘를 얹어줘야 돼요. 나름의 선가드의 이 파츠들이 조화롭게 들어가긴 합니다. 꽤나 네 훌륭합니다. 이렇게 또 들어갔을 때는. 가동 자체를 할 때 앞에 이제 뭐 프레임 소드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얘를 최대한 앞으로 좀 꺾어줄 수 있게 손을 이렇게 좀 모으고 수 있게 네, 이런 부분들 설계는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깨 관절을 이렇게 빼서 앞으로 모아주는 정도 뭔가 이렇게 팔을 네, 수직으로 이렇게 들 수도 있게 되어 있고 기술들을 쓸 때 연출들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역동적이라고 보면 좀 그렇지만 요 마지막 필살기 했을 때의 뭐 이런 느낌 어느 정도는 재현이 가능하지 않나요? 초반에 이제 프로포션형 파츠를 좀 갈아 껴야 된다라는 게 오히려 조금 뭐 아쉽다면 아쉬운 거지 완성했을 때의 뭐 느낌은 네, 꽤나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DX가 사실은 시선 강탈입니다. 너무나 차렷 자세, 포징을 좀 잡고 싶어도 팔 자체가 양쪽으로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멋있었지만 지금은 차렷 로봇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헤드를 합체해서 이렇게 꼈을 때 너무 대두잖아요. 그래서 프로포션이 좀 아쉬웠어요. 오히려 이런 애들은 이제 그레이트로 가야 이 정도 헤드 크기가 맞아가지고 물론 SMP가 압도적으로 이런 스케일들이 예쁘고 옛날 만화 영화 느낌을 훨씬 주기는 하지만 얘는 또 이런 이제 프라모델이기 때문에 내구성, 투박함 이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얘는 깔끔하고 프로포션 자체도 꽤나 좋아진 가동률, 변신 기믹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합체랑 다들 많이 비교들 아마 하실 텐데 저 역시도 그랬고 금액대 자체가 더 합체는 아마 30만원 언더로 나올 거고 이 친구는 뭐 10만원 더 비싼 걸로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더 합체는 합금이 아예 안 들어가 있고 이 친구는 이제 이 다이캐스트를 많이 넣어줬기 때문에 원가에 관련된 뭐 가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게를 한번 달아볼게요. 프레임 브레스터까지 씌운 합체된 선가드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720g이네요. 와 묵직하죠? 그랑버드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그레이트로 합체했을 때의 프로포션이나 그랑버드 자체의 그 느낌도 구매를 하게 된다면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또 좋아요를 빠뜨릴 수가 없겠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아직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